옆에 와서 서세요. 오연일 변호사까지.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회는 1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 국민 특검단 인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기다렸는데 겨우 1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천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종로소장과 종로소 경기과장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집집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라.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가둬놓고 길을 펴지 않은 당신들이 집집법상 집회 방해죄 해당함을 경고한다. 만일 집회 방해자에게 소환 통지를 발송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호할 땅을 보내주겠다. 저희가 준비한 구호를 외칠 테니 한 구절씩 따라 해주십시오. 요즘 저희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 손으로 직접 원수들을 처단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강대북동 살인마, 양산단쪽 문재인을 처단하자. 자, 이번에는 이재명입니다. 대장동 비리 주고 성범의 양아치니 이재명을 처단하자. 이재명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대한 성남을 더럽히는 성남의 개양아치 이재명을 처단하자. 자, 이번에는 민노총 처단합니다. 북조선 노동당 빨갱이들에게 충성하는 반역단체 민노총을 즉각 해체하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외치는 구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엉뚱한 짓 중단하고 간첩들을 소탕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 해체하고 정기개편을 실시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여론조작 일삼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인을 즉각 해체하라! 존경하는 광화문혁명 동지 여러분, 저희 특검단은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자 변호사입니다. 이 살인자 문재인과 깡패 이재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처단합시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반사회적 인격 차이를 가진 놈들이 왜 아직도 제주도 가서 수영하고 잡혀졌고 한놈은 반대표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까? 경찰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왜 이재명을 보호하는 변호사를 체포합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라고 뽑았습니까? 경찰들은 지금 아무런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두 놈에게 제가 오늘 명령합니다. 먼저 이재명에게 명령한다. 너 강제 입원 잘 시키지. 저 정신 나간 문재인을 곤지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켜라. 강제 입원 시켜라. 강제 입원 시켜라. 거기 귀신도 나온다는데 귀신하고 아주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너 강제 북송 잘 시키지. 저 이재명을 안대를 씌우고 보석줄로 묶어서 강제 북송 시켜라. 강제 북송 시켜라.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같은 날 같은 날에 해야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동시 이행형으로
일반 용어로는 1차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광화문이 전부 일어나서 양산 그리고 인천 계양으로 가서 저 공감을 끌어내립시다. 죽는 그날까지 저 두 놈을 반드시 깜빡이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재판 끝난 줄 아세요? 부정선거 재판 뭐가 남아있죠? 자, 자유통일당의 선거 부정소송만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바로 자유통일당이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선거 부정소송 즉각 진행하라. 자, 여러분, 국민의힘 잔당 정치인들이 자기 재판 끝났으니까 부정선거 끝났네, 우리 다 망했네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바로 우리 우파의 희망,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문재인의 미움, 이재명의 이응, 부정선거의 비응 절대 입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대안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 모여계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 자유통일당은 분명한 우파의 대안, 우파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체포하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중단판을 선결하라!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나와주십시오. 네.